예전에 아킬레스 텐던 로테이션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아킬레스 텐던은 90도 로테이션 되면서 종굴에 카카니오스에 붙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손가락 3개로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쳤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것을 솔레우스 하나니까 이거를 라테랄 가스트로프레미오스, 이거를 메디알 가스트로프레미오스라고 하면 이 프로시말에서 디스탈로 붙을 때 이렇게 붙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붙는다고. 그래서 로테이션의 방향을 이제 안 잃어버리게 그 설명을 드렸어.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초음파로 그 진짜로 그 파이버가 그렇게 로테이션 돼서 붙는지를 초음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다시 제작합니다. 이제 초음파를 잘 보시면 프록시말에서는 이 솔레우스 머슬이 앞에 있어요. 근데 디스탈로 쭉 내려가면서 솔레우스 머슬이 종골의 메디알로 가요. 또 프록시말에서는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라테랄 헤드가 쭉 내려가면서 종골에서는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저기 안테리어로 붙어요. 또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라테랄 헤드가, 그리고 이쪽이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메디알 헤드죠. 다시 한번.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라테랄 헤드가 쭉 내려가면서는 종골의 엔테리어로 붙어요. 엔테로라테랄에. 그리고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이 메디알 헤드는 쭉 내려가면서 종골의 포스테로라테랄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된다는 거, 그거를 초음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레프트죠. 레프트의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메디알 헤드의 머슬이고, 이쪽으로서 보시면 이게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라테랄 헤드의 머슬이고, 이게 솔레우스예요. 네, 솔레우스.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메디알 헤드와 라테랄 헤드가 없어지면서 이게 얇은 아킬레스 텐던이 되면서 솔레우스 남아 있는 거죠. 디지털로 계속 내려오겠습니다. 아킬레스 텐던이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솔레우스가 싹 없어지면, 여기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요만큼이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라테랄 헤드예요. 요만큼이 가스트로프레미오스의 메디알 헤드에서 오는 거고, 요만큼이 솔레우스에서 오는 파이브예요. 얘가 아킬레스 종골에서 얘가 종골에서 열로 붙고, 얘가 종골에서 일로 가고, 얘가 종골에서 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요거를 파이브를 보면 쭉 볼게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가 쭉 와서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이렇게 종골에 포스테로 라테랄에 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지 말고. 자, 요 파이브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요렇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그런 다음에 쭉 보시면 얘가, 요 파이브가 디지털로 가면 90도로 로테이션 하면서 이만큼이 일로 갑니다. 이만큼이 메디알로 가요. 자, 요 파이버를 볼게요. 요 파이버. 일로 가죠. 메디알로. 아, 다시. 프록시말. 자, 그리고 요 파이버. 포스테로 라테랄에 있던 요 파이버. 즉,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라테랄에 돼요. 요 파이버.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엔테로 라테랄로 가요. 보시면, 이 파이버가 여기까지. 예. 엔테로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죠. 이렇게 로테이션. 다시 한번 지금 좀 거시적으로 보면 확대해서 볼까? 풋으로 볼까? 다 확대해서. 자, 좀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킬레스 텐던의 프록시말이고, 이게 솔레우스예요. 아직은 머슬이에요. 디지털로 내리면 솔레우스도 이제 파이브, 아킬레스 텐던 파이브가 됩니다. 자, 요만큼이 솔레우스 파이브고, 요만큼이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메디알 파이브고, 요만큼이 가스트로프레미오스 라테랄 파이브예요. 자, 솔레우스가
로테이션 되면서 여기로 쭉 내려와서 여기 안 붙고 쭉 내려오면서 로테이션인데 요 이제 그 카카네스 메디아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의 파이버가 어떻게 로테이션 하는지. 자, 하나를 집어서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붙죠. 프록시말 디스탈, 프록시말 디스탈 이렇게 로테이션한 게 보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프록시말 아크레센드에서 얘가 가스트롬넘비우스의 메디아데드죠. 얘가 일로 이렇게 로테이션 돼서 일로 옵니다. 요만큼이 보세요. 뭐 하나를 찝어볼게요. 얘 섬유를 찝어본다면 와서 예, 엔테로 메디아, 아니 포스테로 메디아 됐던 게 이렇게 포스테로 라테랄로 옵니다. 쭉 섬유 여기 있던 게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와서 붙어요. 보시면 섬유를 하나 씹어 요 섬유를 찝어 볼게요. 섬유를 쭉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테이션 되면서 쭉 예 이쪽으로 붙습니다. 엔테리어 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스캔을 하면 이렇게 스캔을 할 때 얘가 이렇게 돈다는 이렇게 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보면 보이니? 안 보이니? 이렇게 도는 거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얘에서 그게 도는 게 90도야. 이제 반대편을 왼쪽을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도 오른쪽은 이제 파이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파이버가 이렇게 그래서 솔레오스가 메디알로 가고 메디알 가스트롬레미오스가 포스테로 라테랄로 가고 라테랄 가스트롬레미오스가 엔테로 라테랄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 자 이건 뭐였지? 여기 이제 라이트예요.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아직 솔레오스 머슬이 남아 있어요. 디지털로 쭉 더 내려가면 자 솔레오스 머슬이 없어지면서 이제 완전한 아킬레스 텐던이 됐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가스트롬레미오스의 메디얼 헤드, 요만큼은 가스트롬레미오스의 라테랄 헤드, 요렇게 넓게 있는 게 솔레오스예요. 먼저 가스트롬레미오스 메디얼 헤드가 디지털 내려오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거든요. 보시면 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옮겨져서 이리로 갑니다. 라테랄로 다시 프록시멀로 가면 메디얼로 가고 디지털로 가면 이렇게 라테랄로 가죠. 마찬가지로 가스트롬레미오스의 라테랄 헤드는 가스트롬레미오스 라테랄 헤드는 로테이션 돼서 일로 옵니다. 어디로? 포스테로 아니 그 엔테로 라테랄로 해서 얘는 쭉 로테이션해서 일로 옵니다. 그리고 솔레오스 머슬은 솔레오스 파이버는 요 파이버는 로테이션을 해서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그래서 쭉 여기로 그래서 로테이션을 다시 한번 보면 아킬레스 텐덴을 디지털 프록시말 하면 이 타원형이 아킬레스 텐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프록시말에서 디스탈 프록시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90도를 도는데 예전에 이거를 외우기 쉽게 올린 동영상의 의미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킬레스 텐던이 90도 돈다는 의미가 이해하려나? 예,